찌는 더위에 피서가 한창입니다. 전국이 35도 안팎까지 오른 오늘 서울 도심에서도 보령 대천 해수욕장에서도 물놀이로 더위를 식히는 분들 많았는데요. 더위는 밤에도 식지 못해 오늘도 열대야가 발생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최저 기온이 25도를 웃돌겠습니다. 내일도 오늘만큼 무덥습니다. 서울과 대구 34도, 대전과 전주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지면이 달궈지면서 내륙엔 한때 소나기도 오락가락하겠는데요. 양은 5에서 40mm로 내리는 양과 시간이 지역별로 다르겠고 돌풍과 벼락도 동반되겠습니다. 폭염과 열대야는 다음 주에도 지속됩니다. 습도가 높아서 체감 기온이 더 높을 뿐 아니라 불쾌감도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